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부따! 간만에 또 생존 게임입니다. 바로 사막에서 괴물로부터 생존해버리기. 이거 좀 오래된 영화인데 불가사리라고 사막에서 왜 사람들 진동이나 막 그런 거 보고 기어가지고 빡! 밥도둑 하는 괴물이 있어요. 그거랑 살짝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저트 스키스. 자, 이거 완전 비주얼은 진짜 사막이네요. 하부. 헐, 초토화됐다. 초골뼈다귀? 어? 망치하던데? 아, 이거 망치로 뭐 만들 수도 있네. 약간 레프트 게임 하던 거랑 비슷하네. 이게 특이한 게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말 끝나기 무섭게 이게 바로 열기구. 자, 지금 보니까 뭐 재료를 넣어야 되네. 연료가 필요한데 나무랑 석탄을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아이템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이건 뭐지? 음식. 야, 이거 보니까 건강 수치, 배고픔 수치, 목마름 수치 있네 이거. 야, 여기 캠프. 아, 이거 캠핑하다가 공격을 당했나 봐. 이건 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영화 있잖아, 불가사리. 거기서도 이런 구덩이 파고 나오거든. 여기서 괴물이 펑 하고 튀어나온 거지. 꾸욱 이렇게. 자, 아직 비주얼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 죽었네요. 이 사람 도망치다가 죽었구나. 이건 뭐야? 물 얻은 것 같고 나무랑 로프 구해주고요. 자, 대충 뭐 다 둘러봤고, 자, 그럼 열기구 쪽으로 가가지고 나무 주운 거 뗄감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갈 수 있냐? 에? 주위에 뭐가 좀 더 있다고 둘러보라는데요? 아, 뭐야, 아이템 뭐 줄 게 더 있어? 여기 반짝반짝 빛난다. 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아, 붕대도 있네. 이거 체력 회복인가? 오, 체력 찼어. 야, 이제 가자. 오케이.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친절하게 좀 알려주네요. 와, 열기가 올라가는 거 봐. 지가 알아서 간다. 야, 여기 사막 비주얼 보소. 와, 진짜 넓다. 일단은 무턱대고 가보겠습니다. 연료 다 될 때까지. 좁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확장 좀 해야 되겠다. 잠깐 망치 좀 볼게. 나무가 4개 필요하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여기다 땅 좀 넓히기. 집이다. 착지, 착지, 착, 착륙, 착륙, 착지, 착지. 이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네. 야, 부딪힌다, 부딪힌다, 부딪힌 큰일 나요. 오케이. 우물도 있다. 오케이, 꿀이득이고요. 자, 뭐 괴물은 언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을마다 지금 서고 있거든요. 파밍을 한번 해볼게요. 로프 있고 여긴 교회같이 생겼어. 계세요? 일단 아이템 뭘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고요. 이것도 뭐야? 열매. 이것도 얻을 수 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목마름 수치 같은 거 때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로프하고 뭐 상자 같은 것도 나왔고요. 여기도 봐봐, 이거 뭐. 푸세식입니다. 이거 화장실이었어요. 이거 뭐야? 술집이다. 옛날에 서부시대 술집 뭐 그런 건가? 이거는 손님이 놓고 간 물건에 꿀이득. 도대체 로프랑 뭐 이런 것들을 왜 챙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좋았어. 통조림 얻었죠? 2층에 여기 또 테라스도 있네. 야, 근데 이거 뭐 괴물 게임 맞냐? 괴물이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Guessing gets you. 로프. 여기 뭐 좀 많아 보인다. 많다. 오케이, 이건 뭐야? 스톤의 돌도끼? 뭐야? 작업대야. 돌도끼 만들어졌는데? 깽.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거 선인장 펼 수 있나? 된다. 섬유 채취 가능하네요. 나무도? 꿀이득이다. 나무 확보 많이 하면은 열기구 평수 늘릴 수 있습니다. 많이요. 오케이, 좋았어. 다케 가야지. 갑자기 마인크래프트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는 무슨 기차역 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못 집어주고. 아이템 떨군 거 없습니까 님들? 탈선한 기차가 이거 뭐야? 벨? 이거 뭐 어디 쓰는 거지? 벨 얻었고 탈선한 기차 있네. 이거 뭐야, 석탄 기차야 뭐야? 이 안에 올라갈 수 있나? 안 되고. 이건 왜 탈선했지? 이건 뭐야? 야, 이게 석탄이네. 대박. 뭐야, 지진이다. 사람 죽은 거 봐. 잠깐만 저 뭔데? 이거야? 저게 바로 그 사막 귀신인가 봐. 잠깐만, 여기 아직 열기구 타서 타자마자 바로 작동.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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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리 가! 야 이제 계속 무한으로 쫓아오는 거야 이제? 드디어 추격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 파밍하는 데에서 빨리 파밍하고 튀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잠깐만 그럼 업그레이드 좀 하자. 좀 넓힐게. 너무 좁아가지고 나 떨어질 것 같거든? 오 이렇게. 오 씨 나무를 많이 주웠더니 겁나 늘어나네. 다음 행성지 오기 전에 잠깐 뭐가 재료가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두 개만 더 있으면 작업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이거 뭐 스멜터? 금괴 만들고 뭐 그런 건 것 같고. 어? 슬리핑백? 죽고 나면 여기서 깨어난대. 어 이런 거 좋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지 거의. 자 요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료 모아서 작업대 만들고 그 다음 단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작업대다. 어, 야 저기 집 발견이다. 자 저 집에 내려서 파밍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작업대를 만든다. 못 두 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임무. 저 연료 밑에 괴물 표시 떴어. 어 그리고 아이템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주황색으로. 자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였네. 벨? 이 배를 왜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지금 괴물 표시가 반짝반짝 빛나거든? 저기 이제 괴물 경보인가 봐. 배그랑 비슷한 것 같아. 파밍에 굉장히 쪼들리네. 못을 주워야 돼 지금. 나는 필요한 게 못이야. 못 없나요? 못 좀 주세요. 아니 수확이 이렇게 없어? 이건 뭐야?
통조림 만들 수 있네. 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바게스 훔쳤고요. 뭐냐 벌써 오냐? 아 바로 앞에 왔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튀고. 야 파밍 얼마 못했단 말이지 내가. 조용하다. 잠깐 나무라도 좀 캐서. 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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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바로 연결해주면 뛰어버리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자 지금 못을 내가 못 구했지. 한 개밖에 못 구한 것 같은데. 어 다행히 못을 구했다. 자 그렇다면 작업대를 하나 설치를 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붕대도 만들 수 있고. 노이즈 메이커? 이게 괴물 따돌리는 거다. 이거 하나 만들자. 아 그래서 배를 주었구나. 괴물 따돌리기. 파밍할 때 완전 꿀이겠다. 꽃갱이 만들 수 있다. 오 파밍할 수 있으니까 꽃갱이 만들어주고요. 좋았어. 꽃갱이 얻어주고. 리볼버 이겁니다 여러분들. 리볼버로 저 괴물을 두드려 패는 게 엔딩이 아닐까. 야 이거 잠깐만 재료가 뭐 필요하지? 리볼버 바로 만드는 거 아니야? 프레임 있어야 되고 리볼버 뭐 실린더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마을에 들리면서 리볼버 부품을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았어 희망이 보인다. 오 다음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대 다음에 만들어야 될게 이건데 로프랑 못이랑 브레이지얼?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저 버켓 인간 몰드 뭐 이런 게 필요하네요. 파밍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나도 모르겠다. 진동벨 저것도 나중에 써줘야 되겠네. 이거 야 이제 써버렸어. 마차 위에 벨 이거야? 어? 뭐 얻었어. 바로 올라가. 오케이. 자 요번에 얻은 게 좀 많긴 한데 이거 봐봐. 어 브레이지어 이거 얻었다.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잘하면. 그러면 잠깐만 인간 몰드만 있으면 돼. 인간 몰드. 야 대박 파밍 장소인 것 같은데? 배를 한번 써볼까? 괜찮은 생각? 생각보다 아이템 별로 없어. 저거 뭐야? 사슴머리 뭐 있는데 엄청 큰 거? 2층 가볼게. 아까 여기서 뭔가 봤는데 이 사슴머리. 사슴머리 이거 뭐 하는 거지? 알콜 얻었다 알콜. 오케이 이걸로 치료제 만들 수 있죠. 야 벌써 오기 이끼 없기. 너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냐? 너 2층 못 올라오지 솔직히 말해봐. 발견 못하는 것 같아 날. 지금 눈치 못 채고 있어. 그럼 저기다 배를 던질까? 아이씨 잘못 던졌다 씨. 그럼 그 틈에 넘어가는 거야. 벨에 꼬여가지고 이쪽 못 보고 있겠지? 아 근데 뭐 이렇게 얻을 게 없는 거지? 오시는 시간이 저거밖에 안 돼? 마지막이다. 아 야 절로 가라. 문 닫으면 올 수 있냐 너? 문 닫았는데 어떡할 건데? 못 오지. 와 이게 따돌리기 쉽네. 뭐 위에 올라가고 하니까 발견. 어우 야 무섭다. 자 점프해서 아 랄랄랄랄랄랄라 바로 앞에 올 수가 있네요. 아 랄랄랄라 떼어주고. 야 이거 무조건 튀어야 된다. 어 이씨 소름 돋는 거 무서워. 아 죽을 뻔했다. 야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이게 한 대 맞으면 데미지 엄청나네요. 빨리 날아 날아라라 프링 날아 날아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와 너 야 일로 와봐. 너 도끼로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마이 마마 마이 마마 죽을래. 어라라라라. 아 갈게요. 아 무섭다 무서워. 이 돌도 채취할 수 있나? 잠깐 저 꽃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 뭐야 이거? 쎈데? 어 나중에 쓸모가 있겠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원이 들어왔어요. 뭐 총알 만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우리 리볼버를 만들 수 있잖아. 이번에는 무슨 마을이 아니고 마차 딸랑 하나인데? 뭐지? 습격당한 마차예요. 근데 어, 뭐야 괴물이네. 야 잠깐만 괴물 조각이 나왔다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하거든? 이걸 잡을 수가 있네 확실하게. 어 괴물 조각 맞다. 이거 대체 이게 왜 있는 걸까? 자 지금 한참 동안 다음 지역이 안 나오다가 저기 무슨 분화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오아시스다. 뭐지? 어? 캠핑 장소네? 어? 안녕하세요? 어? 음식 주고? 못을 10개나 받아? 아 근데 통조림을 주는 대신에 이걸 받는 거구나. 아 여기 뭐 먹을 거 많네.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알코올 2개 석탄도 다 가져가도 돼요? 가죽도 들고 가고 가진 거 다 가지고 가네? 여기 오니까 괴물도 안 오네. 아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그냥. 아 약간 보너스 장소인가 봐. 나 지금 못 엄청 많아 이거 봐. 야 나무 겁나 많이 캤어. 이거 이래도 돼? 거의 벌목 수준인데? 야, 근데 내가 이거 다 캐가면 이 아저씨는 뭐 먹고 사냐?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형씨. 예예 즐거웠어요 빠부. 어 이거 가죽 얻어온 거 이거 하나 깔아놓고 멋있게 벽을 만들어주면 또 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뭔가 수상쩍은 게 떴는데. 오 저기 뭐 지하에 뭐가 있다. 마차랑 저기 밑에 뭐 아이템이 떴었는데. 어 뭐야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거였네? 어? 계세요? 와 이런 공간이 있어? 어 뭐야. 와 이게 꽃갱이 이게 제대로 된 거지.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버려. 어? 야 금강석이다. 아 여기서 금 캐다가 죽었구만. 죽을만하네. 역시 욕심내다가는 죽게 돼있어요. 이건 뭐지? 이거 캐지나? 이건 안 캐지네. 오예 금강석 겁나 많다. 대박이다. 와 금강석 많이 얻었어. 오 이거 뭐 미로야. 뭐야 이거. 오 극혐이야. 나무 뿌리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오우씨 극혐이다. 아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저같은 길치는 이거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겠는디요? 길도 좁아. 어이 뭐야 악어 입모양
거기에는 역시 이런 두려움을 딛고 들어간 사람은 금강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교훈. 수학이 아주 베리 크다. 이렇게 뭔가를 많이 가져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쇠도 많이 얻었고 석탄도 많고 와 대박이다 진짜. 이제 여러분들 뭐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뭐 파밍에 대한 미련은 없고요. 단지 제가 지금 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 몰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어느새 잠깐만 이건 뭔데? 아니 여기 스콜피오는 뭔데? 아니 이제 내리지도 못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끝난 거야? 제 생각인데 이거 제작자가 만든 맵이 저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파밍을 하면서 인간 몰드라는 거 구했어야 이게 뭐 총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구하는 바람에 이게 못 깼던 거네요. 아 역시 너무하시네요. 인간 몰드를 뭐 최소한 마을에 몇 개는 뿌려놓든가. 망할 인간 몰드. 코놈의 인간 몰드가 뭔지? 인간 몰드. 나 오늘 인간 무새다 진짜. 야 너 인간 몰드 봤냐? 야 너 이렇게 되면 한번 싸우자. 일로 와라. 도끼로 가슴팍이 빨간 거 봐서 여기 때리면 될 것 같거든? 야이씨. 야 인간 몰드 없는데 뭐. 야 싸워. 인간 몰드 없다. 아프네. 아 열받아. 이쯤 되면 사막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인간 몰드 찾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단계를 못 만들고 있어. 인간 몰드만 딱 만들면 그 다음 단계는 착착착착. 인생? 인간 몰드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 인간 몰드를 구하... 여기 뭐 있다. 잠깐 여기 엄청 많거든. 잡동사니? 어? 인간 몰드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다 필요 없어. 갈게요. 이제 놈을 죽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멜터 이게 뭔지. 나무 집어넣고 때워줘. 녹여버리면 광물이 나오는 거지.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네. 나무 많이 구해뒀어. 재료는 넘쳐나 그냥 아주. 다 집어넣어. 다 투하야. 그냥 다 투하. 다 녹여. 이제 대장간을 완성해주면 콕 칼 만들 수 있고요. 리볼버! 괴물아 조금만 기다려라. 넌 이제 끝났다. 빵! 얻어주면? 이거 조립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나 버렸. 잠깐만 나 총 버렸어. 잠깐만 버렸어. 아 여기서 종합하면 되는데. 아이고 바보야. 아 진짜 아프다. 인가 3개 벌써 다 뽑았다. 나이스. 자 이제 만들어줄게요. 프레임이 없죠. 우리 신중하게 조금 만들어줍시다. 아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오 간지스 총알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게 몇 발 들어있을지 모르겠어. 설마 한 발은 아니겠지? 설마 한 발이라고. 장전 알. 한 발? 아니 쇠덩어리가 하나에 한 발. 이거 너무하네. 흥미진진하네. 그래 금방 끝나면 재미가 없지. 자 총알 한 발 더 추가로 갑시다. 요놈 보소. 야 일로 와봐. 너 몇 발에 죽는지 모르겠는데 일로 와봐봐 너. 미안하다. 아 저놈 사람 진짜 놀라게 하네. 안되겠어. 저 지금 총알 나오거든요. 바로 갈게요. 다섯 발이면 죽겠지 설마. 나와봐 임마. 나 지금 2시간째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왔다. 드디어 숙명의 대결이다. 어딜 때려야 되냐면 제 생각인데 이 가슴이거든요. 가슴 봐봐. 가슴이 빨갛게 빛나거든. 한 발 맞았냐? 두 발 세 발 몇 발 맞아야 되는데 너. 네 발 몇 발? 다섯! 총알 다섯 써.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씨. 자 여러분들 다시 준비됐습니다. 여섯 발입니다. 이쯤 되면 양심이 있으면 지도 죽겠지. 덤벼라 임마! 왔다. 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쏘고 가슴에 겁나 많이 맞췄는데? 쏘고. 야 너 뭐야? 너 왜 안 죽어? 씨. 야 니가 안 죽으면 씨. 몇 대 맞아 준 건데 도대체. 야! 여러분들 저는 진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 어떻게 쉐야!